섀도우를 이제 여섯 가지를 제가 쓰는데 와. 이걸 눈썹에 그냥 눈썹 마스카라는 뭐. 나 뭘 나 뭘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넌 충분히 많이 했어. 저는 혜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문세현이라고 합니다. 2학년 소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자제하는 메이크업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나 보면 무슨 도깨비냐고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섀도우를 이제 6가지를 제가 쓰는데 와. 버건디 색을 되게 좋아해요. 이제 분홍색에 있는 버건디 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엄마가 그걸 볼 때마다 드라큘라냐고 이제 뭐 마음에 상처를 꽂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 어렵네. 약간 핑크색이랑 빨간색이랑 합친 거예요. 연한 빨간색 그런 색이 있나?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쓴 섀도우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어? 대박. 다섯? 일곱 개네요. 제일 많이 제 섀도우 중에 베이스입니다. 거의 많이 썼죠?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바르고 이걸 발라요. 그리고 요거는 제 최애템. 다 최애템이에요. 퍼플 색깔이 있어요. 와. 요건 자주 쓰진 않는데 중요한 약속 있을 때 얹어주면 눈이 커 보입니다. 중요한 약속.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약속은 없지만 전 남자친구 사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죠. 정말이죠.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죠. 믿어볼게요 한번. 굳이 그런 소리를. 이걸 눈썹에 그냥 눈썹 마스카라는 뭐. 블러셔 좀 과하게 해줘야 과즙 메이크업이라고 이제. 나 뭘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넌 충분히 많이 했어. 입꼬리. 아 입꼬리? 야 내가 입꼬리를 해줄까? 왜 입꼬리 여기까지 해? 이게 원래 팔짱이야 이거. 개마! 초코네 초코. 괜찮지 않아? 야 그냥 그거 해보자. 뭐? 저게 뭐야? 야! 이런 느낌. 팔짝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아 기다려봐 이걸 약간 아내의 유혹이 나오는 그 옆 눈 옆에 좀 찍어줄게 괜찮지 약간 맹구 같기도 하고 괜찮지 괜찮 컨셉 입꼬리를 강조한 지하철 안내 음성 아시죠? 이번 역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 문입니다 왼쪽 아니에요 This stop is 홍대 스테이션 The door is on your way. 진봉 동당시에 홍대.